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국 플라워 액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준비물을 세팅해 볼게요. 글루건, 가위, 핀셋 세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. 글루건이 없으면 목공풀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. 액자와 플라워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. 먼저 플라워 키트를 열어 줄게요. 칼로 스티커를 제거해 주세요. 보라 수국과 파란 수국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. 소분된 수국 다발을 액자에 올려볼게요. 수국 줄기를 다듬어서 자연스러워 보이게 해볼게요. 전체적인 볼륨을 먼저 잡아주세요. 이제 다음은 수국 머리를 다듬어 섬세한 표현을 할 때 사용해 볼게요. 머리 부분만 가위로 잘라주세요. 작은 잎들을 예쁘게 활용하면 디테일이 살아나요.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잘라놓기보다는 그때그때 작업하시는 걸 추천할게요. 이제 다듬어둔 플라워로 콜라주 작업을 해볼게요. 먼저 큰 다발을 놓아주세요. 글루를 소량 묻혀서 부착해 줄게요. 부착할 때는 핀셋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. 글루가 뜨겁거든요. 전체적인 볼륨을 보면서 조금씩 수국을 더해주세요. 너무 많은 양의 글루를 묻히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. 입체적으로 표현할 부분들을 골라서 디자인해주세요. 메인이 되는 부분은 큰 다발을 그대로 표현하셔도 좋은데 나머지는 소분해서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우세요. 미리 손질해둔 수국 머리 부분도 사용해볼게요. 전체적인 입체감을 주기 위해 사용할 거예요.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. 때는 핀셋 사용을 추천해요. 수국잎이 약해서 힘을 너무 세게 주면 바스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. 중간중간 꽃잎이 모두 잘 부착되었나 확인해주세요. 입체감이 부족하다 싶은 곳에 꽃잎 하나만 부착해도 입체감이 확 살아나거든요. 이제 완성된 액자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확인해주세요. 과하게 튀어나오거나 어색한 부분은 가위로 손질해주세요. 잘라낸 부분은 다시 활용해서 부착해주시면 됩니다. 완성된 나만의 플라워 액자로 예쁜 인테리어를 완성해보세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